임종윤의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신문을 바탕으로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어제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반응 예. 있었나요? 네. 반응들 좀 있었나요? 이데일리 기사들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 관련된 기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우리가 조금 이따가 기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사의 헤드라인이 내부 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죠. 오늘 이데일리 이제 톱기사가 바로 이 기사인데요. 아마 이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은행에서 뭐 대형 횡령 사고 뭐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실 수가 없습니다. 뭐 일부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이 거의 3천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을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은행들에서 뭐 금융사고는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데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데일리가 은행들의 작년 경영 공시 내용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보니까 지난해 발생한 은행들의 금융사고 건수가 57건으로 개수로 보면 많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대형은행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고 또 작년보다 그 전년 대비 또 한 건이 늘어서 어쨌든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문제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 은행들 역시 큰 은행들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KB은행, 하나은행에서 각각 10건씩 발생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사고 유형을 보니까 횡령이 가장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보다 사고가 작년에 더 늘어났던 은행은 국민은행, 또 KB은행이 앞에 좀 나오죠. 그다음에 농협은행, 대구은행 등 총 6개 은행이었는데 증가율로 봤을 때는 농협은행이 전년 대비 뭐 3배 이상 늘어나는 가장 많이 또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금융사고 액수가 가장 큰 은행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으로 앞서 말씀대로 3천억에 가까운 2,998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은행은 믿어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그렇죠. 횡령 중심의 사고가 많다 보면 신뢰도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당연히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법이 또 매년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왜 매년 이렇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서도 매년 또 굉장히 발생을 하고 발생 계속 그 건수가 또 줄지 않는 이유도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수법이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은행의 이 사고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게 횡령, 그다음에 요즘에는 배임 건수도 매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횡령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에서 직원들이 더 많은 것처럼 대출액을 조작을 한 다음에 그만큼 차액만큼 이제 빼돌리는 뭐 이런 방식이 흔하고요. 심지어 뭐 비밀번호를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배임, 즉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한 6년 정도 상황을 보면 금융권의 배임액이 1,000억 원이 넘는 상황까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실제 담보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식으로 은행 내부 직원이 공모를 하는 형태로 이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서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의 금융사고가 결국은 계속해서 좀 줄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서의 키 역할은 내부 직원의 공모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내부 통제 시스템 다 갖추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까요? 글로벌 회계법인 한 곳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 20%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는데 나는 그거 효과 있을 거라고 안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 10명 중에 2명. 20%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 내부 고발 시스템 등등 이런 전반적인 통제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모두 결국은 내부자한테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위해서 각 은행들이 1년에 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직원들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외의 경우에는 좀 어떤 편인가요? 해외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연하죠. 또 뭐 2000년도 초반에.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예, 엔론 사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엔론 사태가 좀 극단적으로 CEO가 아예 맞먹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그 정도까지 일이 발생하는 건 드문 일이긴 한데 당연히 해외에서도 금융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런 내부 어떤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요. 미국 같은 경우 JP 모건이 무려 2016년 지금부터 거의 근 10년 전부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거를 레귤레이션에 레그를 붙이고 그다음에 IT를 붙여서 레그테크라는 표현까지 나오더군요. 이 JP모건의 이 레그테크를 이용한 그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미국 SEC, 뭐 증권거래위원회라든가 또 싱가포르 금융당국과 같이 금융 선진국들에서 이 레그테크를 활용을 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요. 우리도 이걸 좀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해외에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요새 의료계가 시끌벅적한데 의료 관련 소식 가져오셨습니다. 두 번째 기사, 물리치료로만 한 해 2조 원이 누수되고 있다. 이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실손보험 보험이 꼽히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대수술에 나선다고요? 예, 실손보험은 뭐 아마 우리 정 앵커도 아마 하나 정도는 들고 계시지 저도 않을까. 저도 하나는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국민의 보험이고요. 건강보험, 뭐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표현까지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 70%는 3,500만 명이 실손보험을 가입했을 정도인데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실손보험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같이 활용하는 이른바 이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동네 병원 등 전국 7만 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를 할 경우에는 세세하게 어떻게 급여를 했는지 또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세세적인 항목을 보고하라라고 하는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손보험으로 정말 아프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기도 맞습니다. 할 테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정부가 손해보겠다라고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제가 3,500만 명이 실손보험 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많은 보험을 국민들이 들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구멍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실손보험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들고 있다는 게 이 같은 실손보험 개선의 이유가 또 되고요. 또 하나는 실손보험이 지금 의사들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는 비판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비가 늘고 이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지급을 요청을 하니 건강보험료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 하나 앞서도 앵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의료 현실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일부과,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안과 같은 이런 일부과의 의료 인력들이 지금 쏠리고 있는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뭐 뇌수술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쪽 뭐 흉부외과, 외과 이런 쪽에도 적절하게 의료 인력들이 가야 되는데 실손보험으로 손쉽게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 의사들이, 사실 의사들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돈 쪽으로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의료력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 역시도 실손보험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정부의 판단의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렇죠.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수술, 대수술, 실손보험 대수술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앵커도 아시겠습니다만 실손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왜 아직도 실손보험이 나온 지 벌써 언젠데 이 실손보험에 이런 부작용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느냐. 그만큼 구멍이 많고 맹점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큰 어떤 문제인데 과연 이런 개선안이 나와가지고 실손보험 문제가 하루아침에 확 개혁이 될 거냐, 혁신이 될 거냐 쉽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비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의사가 값을 부르기 나름이거든요. 어떤 병원에서는 5만 원인데 어떤 병원에서는 15만 원 불러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 또 하나는 비급여를 만약에 어떤 특정 부분의 비급, 예를 들어 도수치료 같은 걸 이제 못하게 하게 되면은 의사로서는 수입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의사들이 가만 안 있겠죠. 다른 부분을 통해서 수입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급여 항목의 어떤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는 부르기 나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이런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사 함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태무 이용을 해보셨어요? 저도 이용해봤습니다. 저는 아직 이용은 안 해봤는데 태무 이용하시는 분들 요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용자가 는 만큼 또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태무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고요. 지난달에 이제 알리에 대해서 공정위가 실제 현장 조사를 벌였고요. 테무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 조사긴 한데 테무가 국내에 지금 자회사가 없기 때문에 설문 조사를 벌이긴 한데요. 공정위가 테무에 대해서 벌이는 조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짝퉁 판매나 낚시성 광고 같은 이런 거짓 광고나 영업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즉 속이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공정위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해서 어떤 부분을 손보겠다라는 이야기도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지금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요. 이 테무와 관련해서 짝퉁 판매 사례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낚시성 광고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 이 테무 광고가 좀 그런 류의 광고들이 좀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300원에 판다고 그러길래 사람이 이제 혹하죠. 혹하죠. 들어갔더니 카메라가 온 게 아니라 필름이 온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식기건조대 같은 경우 뭐 2,000원에 판다고 또 혹시 혹해서 들어가 봤더니 엉뚱한 이벤트 어떤 그런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공정위는 보고 있는 겁니다. 테무 사셨을 때 괜찮으셨어요? 정상적으로 왔나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것보다 확실히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니까. 예. 네, 이렇게 테무의 칼을 빼든 공정위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